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 저희가 올린 글을 소개를 하는데, 소셜미디어 인수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일단, 미국의 10대 기업이 소셜미디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10대 기업이 안 올라간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중요한 이슈에 네. 우리 배영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네, 한번 하시죠. 네, 네. 아이비스의 배영훈 대표고요. 그다음에 AI 마인드봇 사업을 잘 이끌어서 우리나라의 AI 로봇들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잘 보급될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일론 머스크라든가 빅테크가 지금 소셜 미디어를 인수하는데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됐어. 예, 저희 그 미래학자들은 내기를 했어요. 그때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살 거다 말 거다 살 거다 말 거다 굉장히 많이 망설였거든요. 네. 산다 했다가 또 한동안 그냥 안 산다 그랬다가 살 거다. 저희는 산다라고 베팅을 했어요. 왜냐하면 꿈이 크잖아요. 그렇겠어요. 그리고 상장 기업 그 중에서 시가총액 12기업이 되려면 소셜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10이 못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 영향 때문에 아마 살 거다 이렇게 해서 샀어요. 그죠? 뭐 빚지고 샀다 뭐 등등 하는데 일단은 네. 미국의 상장 기업 10대 기업이 되려면 소셜 미디어를 보유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네. 거예요. 그 이유 네. 이유를 보면은 자 소셜 미디어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뭐 가장 최고입니다. 그죠? 네. 요즘에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소셜 미디어에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 브랜드가요? 아니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아무튼 그렇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옛날 같으면 그렇죠. 우리 MBC 9시 뉴스 뒤에 그냥 AI 마인드봇 그죠? 광고 하나 딱 붙이면 끝났어요. 네. 그죠? 네. 아니면은 뭐 어디 KBS 7에다가 그죠? 네. 광고 붙이고 뭐 다들 그걸 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어디 뭐 드라마 중간에 뭐 드라마 밑에 끝에 그죠? 앞뒤로 붙인가.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네. 그리고 옛날에 또 뭐 신문에 광고 그죠? 한번 때리면 되는데 신문도 아무도 안 보고요. 미국에서는 NBC, CBS 그죠? 뭐 ABC 이런 광고 그 CBS의 나이트라인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네. 한 20년, 30년 전에 네. 나이트라인 앞뒤로 막 광고 붙이면은 뭐 한 게 그냥.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게 네. 없어지니까 지금 어디에다가 내 제품, 내 서비스를 알릴 것인가? 알릴지를 알릴 방법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고 난 뒤. 부터 그리고 또 왜 뭐 미국 같은 데는 CNN을 사람들이 많이 보지만 CNN은 사건 사고만 다루기 때문에 특정 부류만 봐요. 일반인들이 또 많이 안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페이스북 처음에 나왔을 때 아 저거 된다 저거 소셜 미디어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는 브랜드 인지도 그죠? 뭐 네. 높이는 데는 최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는 고객과의 소통 강화하기가 쉬워요, 그죠? 네, 고객 댓글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고객을 모아서 그죠? 고객이 뭐 가령 페이스북 같으면은 20억 명이 우리 페이스북을 이용해 막 이러다가 좀 내려갔거든요. 아무튼.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강조하는 것이 그죠? 이 고객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소셜 미디어는 새로운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되죠. 전 세계로 다 돌아다니니까 네. 그죠? 네. 소셜 미디어는 브랜드 이미지도 구축하는데 좋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마케팅 그렇죠. 뭐 이런데 뭐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은 사용자 기반, 사용자가 많다. 수십억 네. 명이 우리의 사용자다. 그죠? 네. 유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야 고객이 20억 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이해를 하니까 네. 두 번째는 그 고객들의 데이터를 다 우리가 그냥 네. 그죠? 수집을 하는 거예요. 네. 데이터 수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보면은 이 일반 사용자 또는 고객이죠. 고객의 선호도도 알게 되고 트렌드에 대한 그죠? 다양한 네. 데이터도 수집하게 되고 AI로 다 분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광고죠. 어차피 네. 뭐 전부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9시 뉴스 앞뒤로 그냥 광고 붙이면 드라마 하나 두 개 광고 붙이면 조선일보에 광고 때리면 끝나다가 이제는
아무도 조선일보 안 보고 아무도 9시 뉴스 안 보고 그래서 어디에 갔다가 광고를 할지를 몰라요. 미국에서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소셜미디어 예, 옛날 같으면 이제 언론사라고 하죠. 언론사가 네. 아니지 사실은 소셜미디어 광고 플랫폼이 되고 그죠. 네. 브랜드 인지도 높이고 혁신과 적응.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잖아요. AI하고 새로운 기술의 새로운 서비스라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금방 알리게 되는 거죠. 그죠? GPT 보세요. GPT 챗 GPT 금방 사람들이 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또 수익 모델, 광고 수익 모델도 되고 네. 네트워크가 잘 되고 그죠? 글로벌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페이스북이니 뭐 트위터니 뭐 해서 그리고 기술 혁신도 할 수 있고요. 다각화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빅테크가 성공하려면 소셜미디어 한 개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서로서로 뭐 난리예요. 온라인의 뉴스 플랫폼에 그죠? 소셜미디어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뉴스 채널이 유튜브입니다. 그렇죠. 그죠? 온라인이고 한국의 언론진흥재단에서 온라인의 23년도 조사인데 온라인으로 뉴스 보는 사람이 75%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으로 보는 사람은 21% 뭐 이런 거예요. 그죠. 75% 대 21% 유튜브가 33% 뭐 이렇게 네. 갑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연령층이 이제 문제예요. 그죠. 10세에서 19세까지 62%가 봐요. 62%. 그러면 얘들이 그죠.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AI 마인드봇을 만들면 얘들이 곧장 그죠? 10대 얘들이 곧장 20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로 본다는 거죠. 20에서 20.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엄청난 정보. 그리고 30. 아무튼 그러니까 10대에서 40대까지 전부 유튜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0대까지. 네. 나이 드신 분은 다 텔레비전 보시고. 네. 그렇죠. 50, 59세 뭐 텔레비전, 60세 이상 TV 58% 뭐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는 Z세대 유튜브 58%, 밀레니얼 세대 40세까지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간다. 베이비붐 세대만 텔레비전 뉴스를 본다.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는 완전히 은퇴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또 Z세대에 가까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네, 예,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이건 평균이겠죠, 평균. 네. 그래서 예, 전체 유튜브고 10세 뭐 이렇게 뉴스 여기저기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죠? 뭐 여기 여기는 지금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거고, 요 밑에 여기는 또 4O 그죠? GPT-4O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빅테크와 미디어 협력 사례 좀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일론 머스크하고 트위터, 네, 그렇죠. 얘 트위터를 뭐 엄청나게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사가지고 가격이 막 꼬라박았어요. 그래서 X라고 그죠. 네. X라고 이름도 바꾸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실시간 대화를 글로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트위터를 제일 많이 썼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그렇죠. 예. 많이 있죠. 예. 그죠, 그죠. 트럼프는 백악관에 그죠 그렇죠. 기자실이 있었는데 예. 절대로 안 갔어요. 예. 백악관에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대변인한테 맡기고 지는 안 갔어요. 예. 그리고 지가 뭐 말하고 싶은 거 그냥 트위터에 그냥 지가 밤에 한밤중에 그죠 예. 새벽에 일어나서 지가 다 올려버려. 그러니까 중간에 기자실, 백악관 기자실,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 그죠? 기자실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서 많은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 뭐 지금 현재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지가 뭐 페이스북에 다 올려버려요. 그죠? 기자실 안 쓰고 트리도 뭐 저 캐나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젤렌스키가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지금 뭐. 젤렌스키 거기는 뭐 일단은 전쟁 중이니까 네, 청와대 예, 청와대 기자실이 없어. 뭐 그죠? 그냥 엉망이 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그냥 지가 나와가지고 지가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지가 그죠? 거기 뭐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뭔가 짓을 다 해요.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하고 트위터가 그런 관계다. 그러면 MS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텔레그램하고 네. 협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딱 붙었어요. 텔레그램하고 그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코파일럿을 사용하도록 해서 MS하고 텔레그램하고 엄청난 협력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자체가 소셜 미디어니까 그죠? 자체가 왓츠앱 가지고 있거든. 왓츠앱이 세상에서 제일 큰 그 메신저 앱입니다. 카카오톡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카카오톡.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그것도 페이스북 거고 그죠? 메타 AI입니다. 그 AI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소셜 미디어 회사를 시작해서 AI 회사로 그죠? 네, 하고 뭐 메타는 메타버스에 줄인 건데 메타버스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AI 쪽으로. 빅테크 회사들은 AI가 없으면은 뭐. 아, 그렇죠. 지금은 AI에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1979년 80년 이럴 때는 그 미국에서 그죠? 저희 시어머니 봐라 봐라 좀 돈을 벌려면은 석유 회사에 다녀야 돼. 그때 10위까지 그죠? 10위까지 1위에서 10위까지 상장 기업 그죠? 다 석유인데 7, 8개가 석유예요. 뭐 제조죠. 엑산 모빌, 쉘, 쉐브린, BP, 브리티시 이제 페트롤리움 영국 거부터 시작해서 뭐 아람코 뭐 쫙 하고 그게 한 거의 한 100년간 유지가 되다가 3차 산업이 계속 예, 그렇게 하다가 구글, 애플, 아마존이 들어간 게 2013년인가 뭐 20 아무튼 얼마 안 됐어요. 10년, 20년 뭐 미만이죠. 네. 지금은 어제 그저께 엔비디아가 1위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MS가 2위로 떨어지고 MS도 저 밑에 있다가 올라간 거죠. 그죠? 네, 구글이 맨날 1등이다. 그렇죠. 네, 네. 구글은 뭐 4위로 가고 그다음에 아마존이 3위고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놈이 전부 다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그렇죠. 구글은 또 그죠? 미디어하고 하는데 스트리밍 파트너십이 디즈니는 영화 사업이 잘 됐을 때 전부 언론사들을 다 집어 샀어요. 그래서 디즈니,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이런 데하고 전부 광고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또 누구하고 브리티시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브리티시 네. 퍼블리셔 리치하고 이런 이게 지금 언론을 전체 다 관장하고 있는 광고 데이터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존은 또 여기하고 합쳐가지고 아마존이 메타하고 또 아마존이 또 짝짝꿍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난리가 난 거는 지금 현재 MS하고 또 뭐 메타하고 뭐 이제 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협력하고 오픈 AI하고 또 메타하고 하고 오픈 AI하고 또 그렇죠. MS하고 하고 오픈 AI하고 두 개 이상 할 수 뭐 없죠. 이제 애플이 또 들어와서 애플이 또 메타하고 하고 애플이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아마 AI 회사들은 다 하나로 합칠 것이다. 뭉쳐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 왜냐하면 뭐 AI 미국 회사 AI 있고 중국이 AI 회사가 있을 거고 그죠? 전부 다 뭉쳐가지고 유럽의 하나의 AI 회사가 탄생할 것이고 왜냐하면 AI라는 게 전부 이제 한 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죠? 수백 개, 수천 개를 한꺼번에 개발하니까 다 이게 연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위너가 독식하는 체제가 되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니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 구글이니 아마존 전부 다 소셜 미디어 협력하든 가 아니면 삭버렸어요, 그죠? 뭐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텔레그램, 그죠? 텔레그램이 또 막 온갖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메시지 앱에다가 텔레그램이 사용자 메시지 앱이죠. 우리 텔레그램 텔방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조금 더 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텔방에 사람들이 많이 카톡보다 안전하다고 네, 텔방이 보안이 많이 유지가 잘 되니까. 예예예. 요 놈이 지금 마이크로 MS하고 다 이죠. 뭐 거의 협력 그래서 같은 회사예요. 텔레그램이 저런 기능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더 뭐 사용자가 엄청 많이 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이후에 거대 기술들이 소셜 미디어 회사를 인수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뭐 뭘 인수할까? 그냥 전부 다 그냥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들은 그죠. 타겟팅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AI 마인드봇 같으면 로봇을 살 만한 그죠. 그
어떤 연령층부터 시작해서 저 수요자층을 빨리 그저 광고로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용자들이 서비스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이 막 코멘트를 준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안 돼, 이건 돼, 이거 정말 좋아, 이거는 아이고 시원찮아 이렇게 인건 그렇죠. 네, 성공적인 제품은 사실은 소비자들의 그 예민한 그 반응을 빨리 캐치해서 그거를 제품 개발에 도입이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 경제, 플랫폼, 뭐 모든 게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정보를 통제하고 그렇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이런 게 되니까 전부 이제 플랫폼 경제, AI 마인드봇 같으면은 그죠 소프트웨어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뭐 지나게나 그죠 전부 다 들어와서. AI 마인드봇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하도록 지원해주고 마당을 깔아주고 그죠 멍석을 깔아주고 마당을 열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크지 않는다 그렇게 저도 하면은. 평생 IT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플랫폼인 굉장히 뭐 큰 회사가 개발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웬만한 회사는 다 플랫폼 없이는 이 빅데이터를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다 이 플랫폼을 만들려고 IT 쪽에서는 많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들이고 협력하고 인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핀테크, 전자상거래 다양한 분야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의 성공 사례를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언론 미디어 소유와의 차이점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를 소유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직접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플랫폼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반면 언론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만 그렇죠. 초점을 맞춰서 상호작용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언론사는 끝났습니다. 언론사를 언론사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요즘에 그죠? 언론은 점점 AI가 다 컨트롤 해버리거나 그죠? 다 이제 하기 때문에 축소가 되죠. 정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사 건설 시장이 잘 갔을 때는 우리 뭐 종편이라든가 그죠? 뭐 그 전부 다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 안에. 근데 이제 건설사도 끝났으니까 신문사들이 정말 곤란하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텔레그램하고 코프라일로 기용해서 뭐 접근 방법, 뭐 기능 용도, 뭐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 AI를 통합해서 그죠 텔레그램하고 같이 많이 협력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언론사 하면은 망조고 그죠 소셜 미디어 플랫폼 하면은 그죠 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력인가 인수인가 뭐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다들 마이크로소프트 텔레그램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해야 텔레그램도 살아남아 있고 그죠? 네. 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어요. 여기는 그죠? 거대 테크 기업이 소셜 미디어를 합병하는 흐름도 있고요. 이렇게 빅테크와 소셜 미디어들은 왜 거대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를 소유하려고 하는가? 광고 수익에 컨텐츠에 뭐 그죠 아까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건 아니야 그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석유산업 석유산업은 이제 사양산업이거든요. 석유산업 그리고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이렇게 갔잖아요. 흘러갔잖아요. 네. 그죠 예 네. 석기시대가 돌이 모자라서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더 좋은 것이 나와서 청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청동기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간 거죠. 철기로 갔다가 이제 철도 끝났어요. 철은 2062년에 피크를 이뤄요. 철이. 그러면은 철로 만들던 거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동차 철로 만들죠. 비행기 껍질 뭐 배 껍질 이런 거 다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머티리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 페로브스카이트니 뭐 기가 막힌 플라스틱들이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거죠. 그 누가 뭐 처음에 제가 석유 산업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한 20년 전인데 끝났다 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던 20년 전에 그 상장 기업 그죠 10대 기업에서 7개 8개 있던 석유 회사들이 하나 물러나죠. 하나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막 이 MS 그죠? 이런 IT 것들이 IT 기업, 요즘 IT 기업이란 그래요? 빅테크라 그러는데 빅테크, AI 기업이라 그래요. AI 기업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는 걸 보고 제가 석유 산업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신 나갔다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근데 석유 산업이 끝났는데 지금 석유 파면 안 되고요. 혁신과 그죠? 영향력 확대. 그 다음에 이제 영향, 정치적, 그렇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죠. 트위터를 산 거는 그렇게 뭐 자기도 이제 꼬라방도 알면서 살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결국은 그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그죠. 확대하려고 그렇죠. 한 겁니다. 대중의 여론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죠. 규제 당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AI 마인봇이 플랫폼화하여 거기에다가 그죠. 소셜 미디어 좀 붙여가지고 우리도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면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게 뭐 몇만 대 단위가 아니라 몇십 몇백만 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휴머노이드 AI 마인드봇이 만약에 각 가정에 있다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가 또 거둬들이는 수많은 또 생활 정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데이터들이 또 저희들한테는 또 굉장한 그 빅데이터 탱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다 모아서 우리는 지금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그죠 네. 사용자의 데이터 그 네트워크 연합하듯이 한국에서 뭔가 이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죠 많은 양 팔려고 하면은 그죠 AI 링을 팔든지 그죠 굉장히 고급 정보 나올 것 같아요. 마케팅에 대한 네. 그렇죠. 그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여섯 가지를 쓰고 있어요. GPT-4o, 그 다음에 쓰고 있는 게, 저기가 있어요. 클로드라고, 오픈 AI에서 사람들이 뛰쳐나가가지고 클로드를 만들었어요. 클로드, 최근에 나온 거, 뭐, 얼마 해서 클로드 한 세 가지에다가. 그다음 라마3이죠. 라마2는 막 공짜로 뿌렸는데, 라마3는 아직까지 돈 받아요. 거기에다가 제미나이 그죠? 플래시 유명하죠. 예, 플래시 1.5 그, 이, 지금 가장 업데이트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20만 한 달에 20만 원씩 주고 아무래도 챗 GPT-4o하고 제미나이가 그래도 양대 산맥이죠. 그래도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도 예, 그렇고 그렇게 있고 거기에다가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 쓰고 있고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하면 막 그림을 다 그려줘요. 4O에 4O에 다 연결시키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퍼플렉시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서치하는데 제미나이는 서치할 때 잠깐만 미묘하면은 검색해 보세요. 구글에다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검색이 안 되는 게 없어요. 퍼플렉시티. 예, 그래서 검색 다 해서 여기는 이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 위에 관한 이런 걸 쭉 물어봤기 때문에 위에 관한 그림, 큰마, 사진을 보여줘 이렇게 했더니 그죠? 예, 요거 지금 입을 그죠? 입을 꼭 막아놓은 거. 요거는 왜 그러냐? 상징적으로. 예, 상징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가지고 예, 일반적인 거 많이 그죠? 말 못하게. 약간 독재를 한다는 얘기. 그렇죠. 막 사람들 많이 내보내고 그죠? 그렇죠. 이렇게 했고 지금 일론 머스크 지금 눈 좀 보세요. 비난하는 눈을 보고 이거 전부 다 지가 그냥 해준 거예요. 지금 포로에다가 스타티스타 뭐 이러는 거.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텔레그램과의 협력 관계 그죠? 이거 이겁니다. 이게 메타하고 협력하는 로고 이런 거 다 보여주고 긍정적인 그 기업들의 소셜 뭐 미디어의 이미지 이제 빅테크니까 페이스북 그죠? 메타죠. 페이스북이 이거 어디에 나와가지고 지금 청문회 하고 있는 거예요. 불려 나와가지고 청문회 그죠?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하고 청문회 하고 있는 장면 맨날 불려 나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메시징 앱이 텔레그램
텔레그램 내에 또 코파일럿을 만들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텔레그램 최근 뉴스고 얼마 전에 뉴스는 그죠 일론 머스크가 텔레그램 아니 그 트위터 샀다는 거고 뭐 등등해서 요즘에 엄청나게 이것저것 이것저것 많이 이제 협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도 막 여기저기 그죠 같이 협력하고 있고 뭐든지 합친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합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네. 오늘은 자 10대 미국에서 그죠 10대 기업이 되려면 아 무조건 소셜 미디어 사야 된다. 네. 아니면은 협력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이야기. 우리도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네, 그런 전략을 우리나라 기업도 잘 그 감안해야 될 오늘 저기 소식을 전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생각해야죠 이제. 네, 그 생각해야죠. 네. 그 아무튼 그 최순실 사건 이후에 삼성이 이재용의 곤란에 빠져가지고 삼성에서 광고를 안 줘요 JTBC에 그렇죠? 아, 예, 광고를 네. 안 주고 뭐 중앙일보도 쪽 광고 좀 끊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 또 소셜 미디어를 그죠 많이 키워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감사합니다. 네.